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시계라고 합니다. 음, 바로 뒤에 보이시는 어, 국기는 우리나라 국기죠. 태극기 그리고 그 뒤로 지고 있는 해. 그 밑으로 이제 어, 해를 비추고 있는 강이 있죠. 무슨 강이냐? 한강입니다.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한강 시민공원이에요. 한강 시민공원에서 우리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시청자 청자 구독자. 그리고 주주님들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서울암입니다. 서울암. 전암이죠. 지금 이 전암 같은 경우는 서울암이라고 해서 이 서울암 공원으로 돼 있어요. 이 전암과 함께 더불어서 참수리 고속정이죠. 이 전암은 굉장히 큰 배이고 참수리 고속정은 작지만 경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로 치면 경차. 그리고 이 서울암 같은 경우는 중형. 그리고 이제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는 뭐죠? 바로 대형입니다. 그래서 고속정은 소형차에 들어가는데 작지만 굉장히 기동성이 좋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서울항공원이 이렇게 바로 전함과 고속정 그리고 잠수함도 정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부를 다 들여다 보실 수 있고 입장료는 3천 원, 단체는 2천 원, 1천원 할인돼서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잔디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물결 보면서 이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깔고 어 피크닉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걸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 서울암 선상위에서 한번 진행 이어가 보도록 하죠. 조안갑식 다시 왔습니다. 어 뒤에 태극기를 어 뒤로 하고 진행할 건데 바로 이렇게 돌아서면은 이 지금 현재 어 서울암의 후면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후면부고 주포는 아니고 이렇게 어 한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레이더가 있죠.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역시 전함답게 굉장히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런데 지금 아 아니 뭐 16일, 17일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18일. 아 괜찮지 않았지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아 죄송합니다 반대네 17일 18일 굉장히 장이 안 좋았고 어 그리고 18일날 16일 17일 안 좋았다가 18일날 어 괜찮았어요 못, 어, 모든 섹터가 종목이 다들 빨간 불이 켜져서 청신호가 켜졌는나 싶었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4월 19일입니다 이렇게 또 빠졌습니다 주가가 또 빠지고 있어요 어, 이 영상이 오늘 촬영되니까 내일 올라갈 건데. 어, 일단은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보복 경경을 시작했죠. 그래서 멈췄던 조금 잠깐 빠졌던 환율 그리고 유가가 이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또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이 뭐 이렇게 아 뭐야 제조업 경기 확장으로 인해서 환율 올라가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시작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찌 보면은 그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었어요. 심리전이 그러다가 결국 하마스의 공격으로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를 이제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다 처단하기 위해서 진짜 죄 없는 팔레스타인 분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삼각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무슨 죄입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어, 절대 있으면 더더욱 안 된다. 전쟁이라는 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죠. 뭐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이게 이란 중동 전 확전까지 벌어지게 생겼죠. 진짜 확전이 시작이 된것 같은데 결국 이 시리아를 공습할 때 하마스를 잡겠다고 공습할 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위 어, 관리직을 사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결국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두 번째 연기를 하긴 했어요. 연기를 하긴 했죠.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또어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네타냐후가 연기는 했지만 결국 오늘 보복을 또 시작했어요. 1차로 미사일을 폭격을 했는데 2차는 바로 이란의, 이란의 핵시설을 주변을 이제 타격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난리가 납니다. 아, 어, 진짜 큰일 났는데 하, 그래도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어, 분명히 잘될 겁니다. 잘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긍정이 중요하다. 긍정이 중요하다. 할수 있다. 될수 있다. 하면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어, 오늘 그러면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2차전제 대해서 어, 지금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 바로 지금 뒤에 보이시는. 서울암이죠. 서울암 내부를 한번 구경하시면서 어,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어,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굉장히 어,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제 서울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아요. 세탁실도 있고. 이렇게, 후부 수리대. 다양한 실들이 존재하는데, 전에 왔을 때는 뭐 세탁실도 있었고요 어, 이렇게, 저기, 어우, 탄피가 보이죠. 저게 이제, 어, 한포에서 나가는 탄피. 어우, 그리고 침실. 어우, 잠수함이랑은 틀리게 굉장히 좀 큽니다. 고시원 침실과 거의 비슷하죠. 어, 상당한 크기를 자랑을 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어, 제독소. 싱크대도 있고 저 탄피 우와 저 미설 미사일, 일설은 미사일, 아니지 탄피 우와 역시 이 함포가 답게 발칸포에 들어가는 탄피보다 훨씬 더큰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쭉갈 건데 진짜 이거 이것 꼭 얘기하고 가야 돼요. 지금 2차 전지가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어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 해외 증시 그리고 주요 지수들이 다안 좋습니다. 다안 좋아요. 다안 좋은 상황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뭐 지금 현재 오늘도 제약바이오, 이차전지뿐 아니라 뭐 재건, 뭐 건설, 뭐 초전도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뭐 지금 코인도 지금 뭐 점점 빠지고 있는데. 아, 그래도 코인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듯 했으나 반감기가 지금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반감기 이제 비트코인 수량이 줄어들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코인이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코인들도 죄다 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몇개 알트코인들 빼고는 죄다 빠지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차전지가 어, 뭐 2차전지 자체적으로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이제 전기차 수요 감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예요? 전기차 이제 발전 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BB c 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배터리 제약바이오 반도체 산업에이 지금 뭐 클러스터 특화단지까지 조성을 하면서 밀고는 있습니다. 밀고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세액공제를 뭐 7년간 90조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까지 시작을 하는데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무리 어떤 모멘텀이 있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확하고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모든 제품들을 전기차로 전기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친환경 시대가 될 거니까 지금 어 현재 지구환경이 너무 파괴됐는데 내연기관차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감소를 하면서 없어지는 추세가 될 것이고 차량뿐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전기로 바뀔 거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가장 지금 현재 니트미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화재 위험인데 이거를 또 보완해서 나오는 게 나트륨 배터리와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 보니까 결국은 화재 위험만 해결하게 되면 이제 어 어떤 문제점도 안 남아있다. 그런데 와 이건 진짜 미사일 크기만한 엄청난 어 탄피죠. 제가 볼때 이거는 주포입니다. 주포에 들어가는 탄피 같고 어 주포로 한번 보러 갈 건데 조금 더 둘러보고 가도록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결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차전지, 그러니까 일반 배터리 시절에 그냥 한번 사용하고 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2차전지 충전해서 사용하는 게 나온다? 아무도 안 믿었죠. 무슨 헛소리, 저 뻥쟁이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했지만 결국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계부터 해서 뭐 휴대폰, 그리고 전기차, 차량까지 모두 다 2차전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조금 더 고성능이 되고 그리고 사용이 편리한 3차 전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기,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자체가 배터리 산업 자체가 죽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좀 위험하다. 제가 좀 끄고 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촬영 이어가겠죠? 아, 방금 계단은 진짜 위험했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우, 이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경사가. 그래서 음,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 전에 단기적인 상황이 문제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또 정부에서 바로 금융 투자 소득세죠. 제가 볼땐 근데 이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이거 쉽게 어찌 보면은 어 강하게 추진 못합니다.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지금같이 안좋은 상황 그리고 작년에 공매도 집회로 이어지고 공매도 지금 세력들 어찌보면 공매도 관련된 정리라고 하죠. 교통정리도 안됐어요. 안된 상황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까지 강하게 밀어붙여서 안그래도 지금 안좋은 시장에서 어찌 보면 투심을 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은어 지금 파월 의장이나 외국계 모건 스탠리 이런 어 어찌 어 보면 이게 굴지의 증권 외국계 증권사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결국 그러면 선진 구명국이 될수 없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하락장에는 쉽게 건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금융 투자 소득세를 시작으로 그러면 어 이게 왜 건들 수가 없냐면 바로 이게 또 강하게 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세율이 높아진다던가 그리고 이 종목별로 뭐 그리고 지금 일단은 투자는 하 사람들 어 소액 특히 소액 주주들이죠 소액 주주들한테. 어찌 보면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 나오는 거죠. 이걸 시작을 해서 이게 끝일까? 이 금융투자소득세로 이후에 더또 다른 더 강력한 어찌 보면 쪼이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쉽게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 이 계단이 날카로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또 이어가죠. 그렇게 해서 저는 어,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예요? 바로 양도세를 완화시키고, 어, 그리고 뭐죠? 지금 배당금 완화 그 작업을 들어가야 된다. 아마 금융 당국에서도 그걸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 시장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나라 경제가 흔들려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난국에 난국에 과연 굳이 뭐 혹을 달 것인가? 혹을 달려고? 오히려 혹을 떼야 되는 상황인데 혹을 달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구명당국에서도 오히려 어 지금 투자자들 쪽으로 좋게 좋은 쪽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공매도도 지금 6월 안에 정리해야 되고 그것도 어 이제 지금 문가리기 아웅식은 아닐 거예요. 이제는 그거 통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정리가 될것 같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서 양도세 완화 하나, 배당금 완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아 여기 또 이렇게 어, 축소 모형이죠 축소 모형 굉장히 어 아니네 이거는 또 따르남이죠 약간 모양이 어 맞는데 구5 2 여기 주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기관포 뒤에 또 주포 아까 없었는데 주포가 아 주포가 이렇게 띄어졌었나 봐요 여기는 함장실 같죠 딱 봐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탁자와 소파도 있고 안에 개인욕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싱크대와 화장실 굉장히 변기도 화장실도 커요 생각보다 저렇게 어 샤워부스가 따로 있고 침대도 널찍널찍하죠 이렇게 책상도 있고 어 좋습니다 그러면 한층 더 위로 올라가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금 관련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결국은 결국은 돌아섰던 투심이 돌아오고 어, 등 돌린 외인들이 이렇게 다시 투자를 시작한다 그거죠 기간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오늘 뭐 진짜 뭐 수급이 어떻고 뭐 증권사가 몇 주를 사고 증권사 평단가는 얼마고 뭐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차트는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수급이 얼마고 뭐 이렇게 개인이 물량 사수 했네 기관들 수급 얼마 나갔네 외인들 수급 들어오네 이런 거다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차트에서 기술적 분석도 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해결돼야 되는 어, 숙제는 가장 큰 숙제는 결국은 무엇이죠 바로 지정학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 그 지정학 리스크의 해결로 인한 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금 문제 해결 세금 문제 완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 그렇게 돼야지 지금 개인들이 등 돌렸던 개인들이죠. 지금 어 투심이 살아나고 외인과 기가와 기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게 서울암이라고 딱 적혀있네요. 굉장히 멋진 주포와 어 한포를 제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암 전면부로 왔습니다. 제가 한 바퀴 쭉 이렇게 돌리면 해가지고 있죠. 이제 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녁이란 얘기고. 뒤로 보이시는 서울함의 레이더, 그리고 이렇게 전면부, 주포, 뒤로 어, 한 포를 보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뭐 금양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던 엄청난 모멘텀을 내재하고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관망세를 우리가 어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금양도 마찬가지고 대장 종목들이죠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샘성 sa 또 마찬가지 이 여섯 개 종목 그리고 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등도 똑같아요.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바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바닥이요, 바닥. 더 이상 내려갈래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어, 진짜 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어, 이렇게 허리의 힘을 이용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관망세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첫 번째가 해결이 돼야 뭔가 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맞물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점차 2차전지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액면 분할로 50만원대 주가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 1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다 보니까 60만 원대였죠 정확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어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됐고 에코프로피엔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해요. 유가증권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주가가 또 포스코퓨처엠처럼 껑충 뛰어올 수 있는 어 지금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아니 작년부터 시작해서 110조 가량의 매출을 쓸어 담아놨습니다. 단지 그게 아직 눈앞에 현실을 안 다가왔으니까 지금 눈앞에 딱 하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게 기사와 하나가 될 때마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개발하고 있는 리튬 염호 그리고 리튬 광산, 리튬 점토가 확실하게 지금 리튬 염이 추출되고 리튬 광이 추출되고 리튬 점이 추출됐을 때 이제 힘을 더 발휘하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금양 뭐 이렇게 이차전지, 배터리, 삼성 SD, LG에너지솔루션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 시청자,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 역시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해서 걱, 진짜 걱정해서 어,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진짜 세상에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걱정을 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하나 안 하나,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지.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쭉 우리가 어, 지켜보면 됩니다. 어, 저도 계속 쭉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인데, 어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안 나쁘냐면, 아니 이 종목들이 상장폐지 될 거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안 나와 아니잖아요. 기업이 안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뭐아이 감사보고서를 제출 못해서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단지 전 세계적인 어 지금 리스크 그리고 세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야 되는 직면에 놓였을 뿐이지 다른 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기업들인데 배터리, 제약바이오, 반도체 제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섹터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건설재건주도 있고 기술주 저는 섹터별로 다 담아놓습니다 어, 대장들은 일단은 그게 가장 유리해요 그렇게 해서 분산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혹여나 혹여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세금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도 조금이나마 어, 숨통을 트이고 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쵸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제가 또 이상한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 솔직히 도움 되시면 도움 되시는 얘기지 어, 오늘 그래서 이만 어, 여러분과 이야기 마칠 건데 이서울함공원서울함에서 제가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오는데 왕복 기름값 15,000원 들었고 여기 입장료 3,000원 그리고 이게 또한 이틀 정도 걸리죠 이틀이 아니다 이거는 한 사흘 걸릴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가려면 다음 주한 수요일쯤 올라갈 건데 이게 또 여기 촬영하고 그 파일 올리고 그 다음에 다운받고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기 뭐 자막도 살짝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음악도 잔잔하게 깔아주고 파일도 붙이고 어 기본적인 자료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이 저는. 대가가 1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여러분에게 어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보답해드리겠죠. 이게 또 인지상정 상부상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어 이렇게 해서 멋진 전함도 보시고 이렇게. 내가 부유한 종목 그리고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의 얼굴도 보시면서 어?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어 그러면 음 오늘 이만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찾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언제나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남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